자, 2019년도 7월 5일 금요일 장이 국내 선물 코스피 코스닥 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선물이요. 오전 한 2시,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상방 하방이 아주 타이트하게 갖춰져 있는 구간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ETF를 레버리지 인버스를 투자를 하시는 전업 투자자들은요, 상방 하방이 타이트하게 갖춰져 있다, 오늘은 바닥은 얼마다, 오늘은 고점이 얼마다 라는 건 이미 장 시작하기 전에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닥을 지지를 하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바닥이 얼마고 오늘 고점이 얼마고 이거를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 있는가? 자, 이건요, 선물 옵션 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시면은요,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에 파워포인트요. 자, 코스닥 ETF 레버리지에만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인버스는 투자를 안 한 겁니다. 왜 그런가? 자, 코스피 레버리지는 하루 변동폭이 많아봐야, 이빠이 많아봐야 2%고요. 보통 1%에서 1.5%죠.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3.5%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코스닥에다가만 투자를 하는 거죠. 변동폭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아예 배팅을 안 하고 그냥 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락장이면 인버스를 투자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인버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코스닥이 레버리지가 3.5% 정도 올라가면은요, 인버스는 상대적으로 또한 1%에서 1.5%, 4% 정도밖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변동폭이 적다가 보니까 오늘 하락장이 보인다 싶어가지고 인버스를 매수를 땡겼는데, 전업 투자자의 입장에선 이게 하루 종일 이게 바라보고 이게 레버리지처럼 그때그때마다 1분, 2분 사이에 막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틱 올랐다가 한틱 떨어졌다가 이러다가 주가가 레버리지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버리면 그냥 손실로 이어집니다.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갭이 적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수익률을 올릴 때 레버리지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전업 투자도 힘들고 나는 그냥 중장기 투자, 주식 투자에서 중장기 투자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종목, 싸고 끼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이 한 페이지가요, 페이지 하나 변동이 올 때마다 46종목인데 이 46종목, 이게 493% 뭐 무진장 많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놓고 앉아가지고 2년 동안 홀딩을 한 겁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똑같이 추천하고 저도 똑같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2년 동안 홀딩했더니 이렇게 1000%가 터지는 거죠. 자, 이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자, 오늘 붉은 태양 차관성 선물옵션 투자 오늘 117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장 시작하기 전에 상방과 하방이 갖춰져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그냥 거의 배팅을 안 한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배팅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상방을 언제든지 뚫을 수 있고 하방을 언제든지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팅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바로 갖춰져 있는 구간에 가두리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잘못하면 손실로 이어지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하방을 깨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진입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그냥 방향을 잡을 때까지 관망하고 있다가 하방으로 이제 꽂히는 구간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선물 매도.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손절가를 잡고 들어갔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아침장에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오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거기서 손절가 잡고 그냥 매도로 때리면 됩니다. 근데 단 한 틱이라도 제 성격에 손절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오히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방으로 쏘기 시작해서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잡힐 거 아닙니까? 오늘 바닥. 자, 바닥 때 다시 바닥에서 매수를 땡겨가지고 상방과 하방 동시에 들어가서 약 117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117만원 5450원.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자그마치 730일인데요.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ETF 수익률을 보시면 730일이면 2년입니다. 자, 2년을 이렇게 실전 투자에서 손실이 없는데 선물 옵션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20만원, 110만원, 158만원, 60만원, 90만원, 154만원, 129만원, 어제 97만원, 오늘 117만원 해서 합이 지금 1030만원의 수익을 또 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ETF,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나는 실력이 없으면, 자, 실력이 없으셔도 이거 돈 주고 배우셔야 됩니다.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ETF를, 나는 선물 옵션은 무서우니까 나는 ETF만 거래를 해도 ETF는 물려도 손절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입구간을 잡으면 서로 잘못 들어갔다라고 해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음날, 다음날, 다다음날 바닥 때만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물려도 2, 3일 만에 수익금 먹고 빠집니다. 왜? 오늘이 하락장인가 상승장인가를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그마치 730일이면 제가 이 수익률을 이렇게 선물 옵션 이 하루에 5만원, 10만원, 10만원 이거 버는 벌 때, 예, 선물 한 개 갖고 앉아가지고 110만원, 120만원을 버는데 제가 이 자료를 뭐하러 만들었겠습니까? 이 자료를 만든 건 선물 옵션에서 실패 본 사람들, 그 다음에 주식을 나는 개별 종목은 도저히 찝찝해서 못하겠다, 자,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ETF만 거래하면 됩니다. 1년 내내 ETF만 거래를 하는데 뭔가 바닥은 알고 고점을 알아야 코스피를 들어가든가 인버스를 들어가든가 레버리지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한 번만 배우시면 평생 이렇게 돈을 벌어먹은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안락하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저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지식이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해외 선물 똑같습니다.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이 돈 버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전업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 교육, 주식 전업 투자 전문가 교육을 받으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글을 잘 읽으십시오. 주식 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자, 직장인들, 전업 투자를 못하는 직장인들은 이런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그냥 홀딩하십시오.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계속 주워 담으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 주식 전업 투자 회비 안내. 한번 회비 내면 이 평생 가입비가 좀 부담이 가시더라도요. 분납으로 갚으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추천받겠다, 자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은 평생 가입비 이 회비를 내고 여러분들이 매일 리딩을 받으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선물을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ETF를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편한 대로 거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시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아침장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자,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어제의 저점은 여긴데 오늘의 저점은 왜 이건 뭐야? 아니, 깜짝 놀랐네. 자, 오늘의 저점은 왜 여기서 형성이 됐는가? 어제의 저점은 약 272.60 이잖아요 근데 오늘 왜 여기서 정확히 바닥을 찍었는가? 이거를 273에서 왜 바닥을 찍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교육 받으면은요, 한 팅 내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 안 가시죠? 모르시는 분은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저점을 찍었는가? 이게 이 선물 옵션 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죠. 장중에 이 전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면은 오늘 이거 아주 완전 초대박이죠. 원의 입장이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 어제의 200 저점이 272.65인데 왜 65를 안 깨고 오늘은 여기 저점이 273.20에서 형성이 됐는가? 이건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잡아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TF는요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 옵션 시장의 비밀을 알면 이 ETF를 그냥 매일 뭐 5천만원, 1억, 2억, 10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선물 옵션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면 그냥 ETF에다가 그냥 배팅하면 됩니다. 이 교육을 배워서 그러면 이거는 손절을 쳐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손절을 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교육 다 받았겠다. 이거는 주식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물려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만 전략적으로 잘하면 매일 돈을 벌 수 있다. 자금이 큰 분은 이거를 이 ETF 레버리지 인버스만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선물이 여기서 정확히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도른 겁니다. 어제장에도 제가 위로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가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장중에 빠졌다가 기술적으로 쭉 땡겨서 오후장에 쭉 땡겨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아주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상방 하방 중에 어디로 튀느냐, 이제 오늘 야간장에서 결정이 날 텐데요.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는 분은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크루드오일. 자,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요 날이죠. 7월 2일 날 제가 요 구간에 무조건 매도로 때리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거는 매도 구간이다. 매도 구간인데 왜 여기서 매도가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저께 기술적 반등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제도 하방, 오늘도 아직까지 하방인데요.
아직까지는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도 구간은 별도로 정확하게 두 세틱으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히려요,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하고 떨어지면 매수가 유리합니다. 박스권 안에 가두리를 지금은 아주 타이트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도 오히려 오늘,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얘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못 올라가는가? 아주 타이트하게 상방 하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쉽게 돌파를 못하는 거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S&P 볼까요? 자, S&P 지금 장중에 뭐 S&P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 회원님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십억 벌은 친구입니다. 자, 3월 29일 미국 주식과 크루드 오일 투자로 수십억 벌린 회원 이야기. 자, 요거를 보시면은요, 요거 여러분들 제 카페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요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동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친구가 크루드 오일은 고점에서 지금 50% 이상 다 팔았고요. 최근에 수십억 벌었는데 거의 뭐 한 6개월 사이에 벌은 거죠. 수십억 벌었는데 작년 S&P를 작년 12월 24일날 매수를 했습니다. 정확히 요 날입니다. 이렇게 급락한 날, 그날 여기서 매수 들어갔고요. 그 다음날 여기에서 추가 매수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계약을 매수 땡겨 가지고 S&P는 아직까지도 한 주도 안 팔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왜? S&P는 제가 저희 카페에서도 이미 미국 주가는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미 시황 분석을 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팔았습니다. 50% 팔았습니다. 12월 작년 연말에 매수를 들어가가지고 요때죠. 똑같습니다. 요때 매수 들어가가지고 50% 팔고요. 지금 나머지는 여기서 다시 매수 땡겨서 여기서 50% 다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요거는 S&P는 그냥 계속 신고가, 이건 조정이 와도 신고가 갱신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래서 S&P는 홀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얘는 변동폭이, 얘는 방향을 잡으면 한 방향으로 가지만 얘는 그렇지 않거든요. 크루드 오일은. 그래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아니다. 제가 이거 뭘 잘못 봐드렸네.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네요. 자, 크루드 오일. 자, 여기서 50%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파느냐, 못 파느냐, 나머지 50%를 정리하느냐, 마느냐는 다음 주에 결정을 볼 겁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은 상방 하방이 지금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S&P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떨어지면 매수가 유리한데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전문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상 7월 5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의 선물, 국내 선물 수익률 누적수익금이 1,036만원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주식 전업투자, 그 다음에 선물옵션 전업투자, 이 돈 버는 비결을 꼭 배우시겠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주시고요.
전업 투자 리딩을 받거나 아니면 선물 옵션 리딩을 받겠다 그러신 분은 요 아래 회비를 참조하시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장중에 리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돈벼락을 맞게 될 겁니다. 저를